그럼 이번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해 교육청이 중점 추진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확대되고 또 직업 계고의 재구조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인데요. 네. 지난 한 해 강원 교육의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023년은 더 나은 강원 교육이 본궤도에 올라서 구체적인 그런 교육 정책의 성과를 내보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학력 신장을 위해서 진단과 지원을 큰 틀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애썼습니다. 그래서 강원학생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 첫 해보다 30%가 더 많은 90%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했습니다. 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교가 지원하는 지극히 당연한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더 충실하게 현장을 변화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학생 충원율이 85% 이상으로 오른 것도 대표적인 그런 성과고요. 특히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고등부 메달 순위 4위에 오른 것도 강원도의 인구나 규모에 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사업이 잘 추진되면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이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지역 쏠림 현상 등 좀 해결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어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작은 학교를 살려 지역 소멸을 이제 막고 또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 유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97% 정도가 이제 올해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학교도 더 많은 학생들을 받겠다고 추가 모집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영월, 홍천, 춘천, 인제 4개 지역에서 했지만 올해는 이제 지역을 늘려서 9개 지역에 17개 학교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유학이 지역과 학교를 늘려나가다 보면 지역 쏠림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 끝나면 인구 유입은 반쪽의 성공에 그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여기서 교육받은 타시도 학생과 그 가정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까지 계속 신경 쓸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학력 신장, 새해에도 많은 신경을 쓰실 정책일 것 같은데 네. 올해 역점 과제와 또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진단과 지원의 학력 신장 정책들을 더 충실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학생 가정에 큰 부담이 사교육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학년 말과 겨울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교육 공백을 학교가 이음 교육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중학교까지 더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더 많이 흡수하겠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에는 아이 돌봄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성공적인 유보통합과 강원형 더 자람 늘봄 학교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학교 복합시설 확대해서 지역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교육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도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이 갑진년의 푸른 용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갑진년 새해 우리 아이들 더 값지게 키워내겠습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